편한 게 최고지. 하루 이틀 볼 것도 아니고 할 말 다 하고 서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최고야. 그거 하려고. 3단계. 누나! 그래. 역시 우연의 김은남. 우와, 이게 너구나? 아, 그 원더풀 개나리가 극장에서 다 내렸더라고요. 그래도 누나랑 보고 싶어서 제가 다 준비했어요. 와, 이 영화는 봐도 봐도 신선한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아까 주인공님 회에 소주 한 잔 딱 마시는데 와, 진짜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. 와. 떡볶이같이 자극적인 게 더 좋은데. 초딩 입맛. 누나? 오늘 덕분에 되게 즐거웠어요. 아, 그래서 주고 싶은 게 있는데. 사실 초코케이크 좋아하죠? 처음엔 나랑 너무 똑같아서 궁금했는데 아니었던 걸 아니까 더 궁금해졌다. 누나는 이미 제가 좋아하는 거 다 알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누나가 좋아하는 거 알아가 보려고요. 이상형이 눈앞에 있는데 왜 한우진 생각이 나냐고. 아, 신경 쓰여. 이대로는 안 되겠다. 아침부터 뭔 일이냐? 일단 앉아봐. 너 요즘 뭐 안 좋은 일 있어? 혹시 나 때문이야? 아니, 왜? 요즘 너 연락도 뜸하고 기분도 안 좋아 보이긴. 아, 신경쇠였어? 요즘 피곤해서 그랬나 봐. 야, 너처럼 두 남녀가 남 눈치도 보냐? 그럼 다행이고. 괜히 너 때문에 신경 쓰느라 데이트도 제대로 못했잖아. 뭐, 알려준 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? 그래? 아니, 어제 지훈이가 카페에다가 팝콘이랑 누나랑 형이 누나한테 알려줬지? 내가 좋아하는 것들. 어? 어. 내가 하는 거 조금? 고마워. 근데 이제 안 알려줘도 될 것 같아. 내가 직접 알려줄 거. 어? 누나! 빨리 오느라 당 떨어졌죠? 제가 초코케이크 준비했어요. 엄마. 초코케이크? 이제 다 알았네. 드디어 끝났다! 어? 누나 김은남 좋아하나 보네? 그게 그... 나 김은남 닮았다는 소리 꽤 듣는데. 그럼 우진이 형보단 제가 더 누나 스타일이죠? 야, 비교할 사람을 비교해라. 너네 둘은 너무 다르다. 그럼 이번 주말에 뭐해요? 우리 누나가 좋아하는 거 알아 봐요. 나 간다. 또 불편해졌다. 뭐 하러 가세요? 그러니까 네 친구가 설렘이냐 편안함이냐 고민한다는 거지? 근데 이걸 고민하는 게 이제 그 남사친이 마냥 편안한 사람은 아닌 거 아니야. 새로운 설렘을 느낀 거지. 그래서 어떡할 건데 연보라. 야, 내 얘기 아니라니까. 이상형은 차지훈이고 똥꼬치 그런 이상한 생각할 사람은 너밖에 없어. 아이씨, 그딴 소리 할 거면 끊어.
알았어, 알았어. 뭐가 그렇게 복잡하대.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. 지금 가장 신경 쓰이는 사람이 누군지. 뭐야? 밴드도 들고 다니냐? 너 때문에 들고 다닌다. 왜? 친구로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그건 아니었나 보다. 여보세요? 오늘 지은이랑 데이트하냐? 아니. 그럼 뭐 하는데? 그거 하려고. 3단계. 그래서 말인데. 여보세요? 야! 멈춰! 거기 서서 들어. 네가 마냥 편한 사람인 줄 알았어. 그저 좋은 친구. 근데 이젠 아니야. 네가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나고 신경 쓰여. 친구로 지내자고 해놓고 먼저 마음 바꿔서 미안해. 좋아해, 한우진. 내가 내 마음을 너무 몰랐어. 근데 진짜 이제 깨달아서 그래. 그땐 편한 사이가 변하는 게 두려웠나 봐. 너한테 설레는 게 순간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아니야. 이번엔 도망가지 않고 용기 내볼 테니까 너무 늦지 않았다면 나한테 기회 줄 수 있을까? 잠깐. 나는 나만 그런 줄 알고 그래서 너 불편할까 봐 말 못한 건데 이번엔 진짜지? 우리 이번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맞춰나가 보자. 친구 아닌 연인으로. 나이 23. 드디어 나만의 연애를 답을 찾았다.